그럼 그것이 달린다는? Okay, 그럼 뭐 치타가 달린다는? 아, 그래요? 치타 안만 길어봤자 해볼 생각 없나요, 혹시? 어? 치타 안만 길어봤자 뭐? 헤이. 그래서 선생님 무 그래 뭐 계속 얘기해 봐. 그래서 선생님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 아, 치타 런 패스트야?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가 치타 런 패스트 맞아요. 확실해?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 치타 런 패스트 이거 맞아? 아니, 지호야, 여태까지 배운 게 이게 하다시면 이 안에 두가 들어갈 때도 있고 더즈가 들어갈 때도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치타 안만 길어봤자 이시라며. 그럼 런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라고 묻지 않는 말은 치타 런 패스트야, 치타 런즈 패스트야. 선생님 진짜 답답해 죽겠다, 지호야. 너 같으면 안 답답하겠냐?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몇 문장 때 공부하고 있는데? 시차가 빠르게 달린다는 뭐예요? 여태까지 그거 배운 거 같지 않냐, 혹시?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 치타는 빠르게 달리나요? 선생님, 묻지 않는 말 만들라고 할 때, 이 더즈를 런 속에 다시 집어넣으면, 런이 그대로 있어, 런즈로 바뀌어? 참 이상하단 말이야.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거 뭐고, 뭐로 바꿔 쓸수 있어? 뭐를? 대답할 때 is 들어있죠? Okay. Yes, it runs fast. 아직도 뭐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호야. 계속해서 그는 친다부터 만들어 보겠죠. 그는 친다. He hit. 그는 친다. 아니, 그는 친다만 하라고. 그는 친다만 만들라고. 그는 친다. He hit. 그는 치니? Does he hit? Okay, 그는 공을 어떻게 치나요? How does he hit the ball? 그렇죠. How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the ball?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Okay, 힐을 안만 길어봤자 뭐라 할수 있어? 힐은 이미 안만 길어봤자를 끝낸 거지. 힐을 더뭐 안만 길어봤자 뭐로 할래? 힐은 안만 길어봤자 한거 아니야? 맨날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니? 히 아니면 쉬 아니면 위 아니면 데이.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 오케이. 힐은 이미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더볼 아니에요? 더 볼? 더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그러니까 다 대답할 때 is the ball이 나와 안 나와? 나오나 보자. He hits it with a bat. He hits it with a bat. 그럼 이거 뭐 대신 온 거야? The ball이요. With a bat은 무슨 뜻이야? 그 방망이 더 배트 아닌데 어 배트인데 그냥 방망이란대요. 위더 배트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does it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방망이로 계속해서 너는 잡는다. catch the ball? 자, 내 말을 안 듣고 있지. 써줄게, 그러면. 너는 잡는다. catch. 너는 잡니? Do you catch?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The ball이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이시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한 손으로 잡아요. 아니 참, 나는 그것을 한 손으로 잡아요. I catch it with one hand. 그렇죠. I catch it with one hand. I catch it with one hand. It은 뭐 대신 왔어? The ball이요. The ball. With one hand는 무슨 뜻이야? 한 손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그래서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How do you catch the ball? I catch it with one hand. 한 손으로 잡는다. 계속해서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 Okay, 또 써줘야 되는구나. 선생님 말을 안 들으니까.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 You are 해놓고 여기다가 is를 넣고 sister 이렇게 하냐? 정말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너의 언니는 your sister인데 도대체 여기다가 is를 왜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좀 이따가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안할 거야? 어? 너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여기다 be 동사 넣어갖고 내가 아니라고 몇번 얘기했냐? 어?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 Your sister jumping. Your sister jumping. Elephants help. 그래서 이게 나는 선생님이 분명히 문장을 얘기했는데 밑에는 문장이 아닌 거네. 너는 나는 문장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넌 문장이 아닌 걸 얘기했어. 왜 지호가 얘기한 건 문장이 아닌가요? Your sister jumping은 왜 문장이 아닌가요? 문장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갖춰줘야죠. 하나씩은 비동사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you're가 하다시죠? 여기 비동사는 없죠. am is are는 없잖아. am is are 없으니까 비동사 안 썼단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에 하다시가 있단 얘기고. 그러면 이게 하다시죠? 응? 아니면 이게 하다시죠? 이게 하다시죠? 헤이, 지난 시간에 뭘 선생님한테 들었는지 기억 안 나? 어? 그래서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다는 뭐예요? Your sister is jumping.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니? Is your sister jumping? 오케이,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시스터만 안만 길어봤자 하냐? 응? 너의 누나, 너의 언니를 통째로 she로 바꿔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놔두고 그냥 you are she 이렇게 할 거야? You are she야. Your sister가 통째로 she야. 헤이. 그래서 그녀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면 뭐야? 왜 시 점핑? 그랬더니 대답에 시가 나오네요. 그냥 그 울타리 너머로 점프하는 중이다. 시 점핑 over the fence.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묻지 않는 말 만들고 묻는 말 만들러 할 거야.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설명했는 거잘 생각하고요. 비동사 있어야 되는데, 비동사를 또 엉뚱한 위치에 넣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번에도 알려주면 네 번째 알려주는 거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목인데 화요일 어린이날이니까 목요일 날 수업하겠네요. 안녕. 잘했어요. 안녕히 계세요.